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필수 지출 내역인 교통비 절약하는 방법을 모두 모아봤는데요. 지난 4월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가 각 3에서 400원까지 인상된다고 하였으나 다양한 이유로 올해 하반기에 인상하는 것으로 연기가 되었고 곧 인상안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물가 속에 필수 지출비인 대중교통비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영상 보시고 대중교통비 할인 받아보세요. 첫 번째 방법, 바로 알뜰 교통카드입니다. 이 방법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무조건 써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월 평균 무려 13,000원가량을 할인받았고 1년이면 약 16만원 가까이 할인받은 것이니까요.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겠죠. 먼저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기나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 및 지급해주는 카드인데요. 해당 앱을 설치한 후 출발지와 도착지 정보를 입력하고 지원되는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GPS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요금 및 이동거리에 비례한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일리지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취급되며 이용 방법에 따라 통장 입금이나 캐시백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요. 전용 카드는 신한, 우리하나 등 총 3가지 브랜드의 체크 및 신용카드로 반드시 전용 카드를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카드사의 개수도 적고 출, 도착지 입력의 번거로움 때문에 이용을 중단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단점들이 새롭게 보완됐습니다. 바로 즐겨찾기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출, 도착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립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자주 이용하는 정류장과 주소를 총 6개까지 등록해 놓을 수 있으며 등록된 구간의 경우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되게 됩니다. 또한 전용 카드로 사용 가능한 카드사도 국민, 농협, BC 등 늘어난다고 하고 적립 횟수도 44회에서 60회로 증진된다고 하니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가 더욱 늘어나겠죠. 추가로 올해부터는 모바일페이 시스템도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카드 신청하시고 꼭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비 절약 방법 두 번째, 이번 방법은 청소년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인데요. 반기별로 실사용액을 100%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에 청소년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명대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이고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로 경기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게 되면 실사용액을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연 2회 반기별 6만원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연도에 1에서 6월까지의 사용 금액을 상반기로 기준 삼아 7월에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고요. 7에서 12월까지의 사용 금액은 하반기로 내년 1월에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지역 화폐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 기간 내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언급해드린 듯이 23년 상반기 신청은 올 6월 중에 공지되어 7월 중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모르셨던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비 절약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등록된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카드는 티머니의 선불카드와 삼성, 신한, 우리하나, BC 등 대부분의 호불 교통카드가 해당되는데요. 이 또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에 청년 몽땅 정보통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올해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지금 당장 신청이 힘드실 수도 있지만 매년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내년을 기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 사업은 참여하게 된다면 서울시 정책 정보도 제공해준다고 하니까요. 청년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 직장인 구분 없이 대중교통비는 누구에게나 은근한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각 방법들에 해당되는 카드 종류를 잘 비교해보면 혜택으로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도 있으니까요. 잘 확인해보시고 교통비 걱정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